자, 3번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카덴 코베케, a 12-year-old American student was diagnosed with a kidney disease at 2 years old 했어요. 자, 주어가 여기에 있고요. 쌍콤마로 내가 추가적으로 삽입하고 싶은 정보를 삽입했어요. 생략도 가능하고 이때 쌍콤마는 이퀄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카덴 코바케라는 코베케라는 소녀는 12살 American student인데 그는 BPP, diagnose가 진단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받았네요. 수동태로 받았습니다. With a kidney disease, 신장병. 신장 질환을 어떻게 이렇게 진단받게 됩니다. 그것도 어머나 너무 어린 나이네. 무려 10년 전 2살 때 받았답니다. When he was 5, 5살 때, he had a transplant. 트랜스플란트는 이식, 무언가를 옮기는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희망하는 것이 이식 수술이더라고요. 내 아프고 병들고 기능을 못하는 신장을 떼버리고 기증자의 신장을 새로 몸에 이식하는 것. 트랜스플란트는 이식입니다. 그런데 이식은 이식인데 어떤 이식인지 볼까요? To get his father's kidney. 자, 그렇다면 plant는 plant인데 transplant 어떤 transplant인가요? 그의 아버지의 신장을 받는 이식 수술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사 뒤에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나온다면 to 더하기 동사 원형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그 중에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미고 있진 않는지 확인하면 더 빠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the operation 수술이 아이고 왜 unsuccessful 어떻게 됐어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 for about 8 years 8년 동안 Kaden was on dialysis. 아이고야. 3 times a week. 아이고 참. 얘는 투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투석이 뭐냐면 신장이 원래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좀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신장인데 신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그냥 몸 안을 떠돌며 여기저기를 아프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람은 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피를 인공적으로 밖으로 꺼내서 기계에서 깨끗하게 거른 다음 다시 몸에 넣는 그것을 투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카데니가 투석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세 번이요. 이게 한 번에 선생님이 알기로 뭐 4시간에서 6시간, 6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세 번을 예를 들어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누워서 내 몸에 있는 피를 전부 다 꺼내서 투석 과정을 거쳐 전부 다 다시 몸에 집어넣는 그것을 일주일에 세 번이나 했대요. 엄청나게 큰 고통과 시련이었겠죠. His family looked for people who would donate a kidney. 이런 투석이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망가진 신장을 떼고 이식을 받아야겠지. 이미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실패를 한 거잖아.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찾아봤대. 사람을. 어떤 사람이야? 긴 형용사, 후절하는 사람 명사지. 어떤 사람이지? Would donate. 기증할 사람을 찾고 있었지. 신장을 기증할 사람. That would perfectly match. 그런데 그냥 신장 아니야. 대절하는 신장이야.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후절하는 그지? 사람 명사, 대절하는 사물 명사, 맞아요. 기증할 사람, 그런데 어떤 신장이지? That would perfectly match, 완벽하게 맞는 신장, 됐어요. They created a Facebook page. 그래서 그의 가족이 어떻게 했지? 만들었어, Facebook page를. 그런데 이 페이지는 PP 되어진 페이지야. 뭐라고 불리우는 페이지지? Cadence Kidney Search 라고 불리우는 페이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컴마 ing 하면서 여기 접속사와 주어 날아간 분사 구문 ing로 시작하는 구문인 거 아시겠죠? 자, 똑같이 그 주어가 바라면서 to find the right donor 잘 맞는 기증자를 찾기를 바라며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페이지에는 이런 설명이 있었죠. With his disease, he can't receive a kidney from a deceased donor. So, he is in need of a living kidney donor. 아이고, 원래 이제 이식을 받을 때 죽은 시체, 죽은 사람으로부터 장기가 모든 이제 기능을 조금 잃기 전에 일단 생명은 끊어졌지만 이 장기들이 기능을 잃기 전에 죽은 사람의 시체로부터 어떻게 꺼내어 이제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분이 똑같이 수술을 통하여 꺼내주는 그러한 이식이 있겠죠. 그런데 이 병의 경우 카데니가 갖고 있는 병의 경우 he can't receive a kidney from a deceased donor로부터는 안 된대요. 여러분 die 죽다 아시죠? 그거보다 조금 더 고상한 표현 deceased 고인이 된 죽은 됐어요. 요런 느낌입니다. 그러므로 PP 된 donor 누구죠? 고인이 된 도너로부터는 키드니를 받을 수가 없대요. So he is in need of 필요하답니다. 어떤 필요에 있어요? 살아있는 키드니 도너. 맞아요. 이 살아있는 신장을 기증할 기증자를 찾고 있답니다. 됐나요? Fortunately, 운이 좋게도 there was a match for Kate Cadden. 카덴을 위한 매치, 잘 맞는 매치가 있었대요. 그래서 he had a successful kidney transplant in mid-August. 진짜요? 이 신장이식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와우. Cadden and his family did not know who the donor was until recently. 그런데 최근까지도 카덴과 그의 식구들은 did not know, 몰랐대요. 몰랐대요. 뭘 몰랐죠? 뭘 몰랐죠? 의주동, 의문사 후 누가 도너인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됐어요? 자, 이때 후는 뒤에 물음표가 없으니까 누구? 라고 물어보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증자인 사람, 누가 기증자인지를 이런 해석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누가 주어 동사인지를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It turned out that his technology teacher. 어머, 감동이야. 소름이야. 와, 여러분, it은 가주어입니다. 그렇다면 고개를 돌려 진주어를 찾아보세요. 그렇죠. 주로 to 더하기 동사 원형의 형태나 지금처럼 대절의 형태로 진주어가 오더라고요. 여기에서는 that이 진주어.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진주어라고? 그치? 밝혀지 다 갑니다. 그의 technology teacher, 학교 선생님이었나 봐. 기술 과목 선생님, will 요분 is the donor 였대요. His family expressed their happiness. 그리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He has given Caden the chance of living a normal life. 아이고, 어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했대요. 됐어요? He is truly our hero. 아이고. I want to thank his family because they are a part of this too. 그는 진정한 우리의 영웅입니다. 가족께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they are a part of this too. 그들 역시 이 영웅적 행위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와, 진짜 감동적인 스토리였네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질병에 시달리고 있던 어떤 사람에게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기증자가 나타났고 그 기증자가 알고 보니 사정을 딱하게 여긴 기술 선생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감동 스토리였네요. 건강하게 이 카덴이라는 학생이 잘 성장하고 훌륭한 어른이 되어 또 이 받은 이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4번 지문으로 얼른 갈게요.